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게, 제 집이에요, 집. 제 아들이요? 제 아들 보여드릴까요? 아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우리 아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보지, 이거?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많이 모였는데, 제가 집을, 랜선으로 집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길을 보면은, 이 골목이 있어요, 골목에. 골목이 이제 여기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m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한 20m 정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집이 여기가 저기 1 2 3 여기 보이시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게 여기 뒤에 화분이죠. 화분. 여기가 2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층이에요. 3층. 그리고 저희가 옥상 4층. 4층. 까로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집 이제 입구예요. 입구. 집 입구인데 여기가 이제 오토바이 주차장이에요. 오토바이 주차장. 오토바이 주차장이고 오토바이가 하나, 둘, 셋, 넷, 다 어렴풋이 봐도 한 5대 이상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집 안. 집 안. 보시면은 이게 거실이에요. 거실. 베트남이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입구가 좁고 그 다음에 뒤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그러니까 직사각형 있잖아요. 직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이 생겼어요. 지금 보이게 이게 심도가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인테리어를 좀 많이 바꿨어요. 이 상태에서. 과거 영상이니까, 그거 예상하고 좀 알아주세요. 여기 보시면 위에 팬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은 없지만, 나름 시원해요. 나름. 이게 보면은 베트남 집이 가로로 길쭉하게 있으면서 양쪽이 다 벽이에요. 벽.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 한쪽이 좀 공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광도 좀 좋고 그 다음에 환기도 좀 좋아요. 뭐 지금 보시는 이 식물들은 지금 다 죽어서 다 저하늘 갔습니다. 지금 집에 없어요. 이렇게 있는 거는 영상으로만 있습니다. 식물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어려워. 그리고 여기 식탁 있죠? 요 식탁은 리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기 어디냐? 꽝남 갔어요. 꽝남. 꽝남에도 시골에 장모님 집이 있어가지고 저기 강남 갔고 지금 보시면 집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짐이 없어요. 짐이. 이게 지금 이사하기 전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사하기 전에 찍은 영상이라 이 짐이 없어서 집이 좀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요 상태 다 이게 보시면 요 상태 그대로 제가 입주를 해가지고 이 지금 의자나 이런 이제 침대 같은 거는 필요한 건 쓰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시골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꽝남 영상도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텐데 그 꽝남 영상에 아마 이 집들을 집에 있는 이제 이 가구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집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식탁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주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집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지금 보세요. 이 등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좀 집이 좀 환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환해 보이면 뭐가 좋냐면은 집이 커 보여요. 이 원래 양쪽 옆으로 이렇게 큰 편은 아닌데, 예, 집이 기본 가구가 이제 옵션으로 그집 사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지금 집이 깨끗해 보이는 거는 짐이 안 들어가서 그렇다. 짐이 들어가면은 이제 아마 이거랑 좀 다르겠죠? 보시면 저것도 다이 쇼파도 지금 네 가구 있는 상태로 다 구입했어요. 이 쇼파도 고양이 키우고 이런 것들에도 좀잘안 맞는 것 같아서 저것도 시골로 보냈어요. 아유 뭐. 4층이면서 오르락내리락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운동이 됩니다. 여기 와서 제가 4kg 빠졌어요. 4kg. 제가 3층 살거든요. 제가 3층 사는데 원래 2층을 살까 했다가 2층을 처남한테 줬어요. 2층을 처남한테 주고 그다음에 2층 옆방을 장모님에게 드렸어요. 원래 1층 방을 장모님에게 드릴까 하다가 저희가 좀 이제 리랑 같이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 1층은 일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 2층 여기가 지금 처남이 사용하는 방이에요. 이쁘죠? 이 지금 모든 가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쪽에 라이트 왜, 파란색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창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다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창문이 있는데, 저 창문을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되게 예뻐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이제 물건들이 다 이제 수전이나 이런 변기 같은 게 너무 예뻐요. 다새 거예요, 새 거. 다새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기도 이거 수압이 장난 아니에요. 수압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 집이 좀 웃긴 게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발코니가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지금 발코니 다 메워버렸어요. 원래 수족관이었는데 메워버리고, 그리고 집이 좀 개방감 있어 보이는 게 이 벽이 없고 저런 식으로 유리예요. 유리여가지고 프라이빗 필요할 때는 저 커튼을 쳐놔요.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을 때 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저게 뭐 소음도 차폐도 잘 되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단이에요. 계단. 제 집 계단인데 이 4층짜리여가지고 계단이 좀 중요한데 계단이 그다지 안 이쁘진 않고 이뻐요. 계단 이뻐. 여기 지금 그네 있잖아요. 요 그네도 사실 지금 네 철거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좀 안 좋기도 하고. 여기가 장모님 방이에요. 여기 장모님 방. 보시면은 집 방들이 이 빛이 좀 많아요. 근데 4층이어도 오더라고요. 이게 옥상으로 해서 오더라고. 옥상으로 한 두 번 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없긴 한데 있긴 있어요. 보긴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4층짜리 건물이긴 한데 4층은 옥상이어서 거의 안 쓰긴 하는데 4층은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인데 뭐가 좋냐면 화장실이 4개예요. 화장실이 4개. 1층에 하나, 그 다음 2층에 2개, 3층에 하나. 그렇게 총 4개. 화장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문이 방에 있는 화장실은 그냥 창고로 개조했어요. 그 변기나 이런 샤워기 다 빼고 창고로 쓰기로 했고. 근데 방마다 화장실 있는 거 좋지 않아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여기 홈스테이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방이 5개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3층. 여기가 저랑 미랑 그 다음에 우리 망고가 자는 방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2억 5천만 정도로 해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이게 리모델링 전 모습이에요. 리모델링 전 모습이에요. 여기도 웃긴 게 여기 보시면 수족관이 있어요. 수족관이. 이 집이 지을 때 이 집이 새 집이거든요. 새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주가 이 저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수족관이 4개인가 있어요. 4개. 수족관 4개 있습니다. 지적해. 여기가 3층인데 저 이 방이 좋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창문 큰 거 있죠? 요쪽에 창문 큰 거 있죠? 여기도 창문이에요. 동그란 것도 창문. 창. 열리진 않지만 창이에요. 저는 채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방을 2층 방을 안 쓰고 2층 방이 옵션이 다 돼 있는데 2층 방을 아내가 이 빛에 좀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이 리모델링 할 때 요 창문은 아주 그냥 작살났고요. 여기는 아예 커튼으로 뭐 24시간 쳐져 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남향 빛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아 막 겨울에 따뜻하고.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3층이에요. 3층 리모델링 전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 영상도 아마 나갈 거예요. 여기 지금 수족관이 있는데 여기도 싹 메워버렸어요. 싹 메워버렸고 저런 풀들은 사실 관리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넓은 편이고 지금 요 3층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방과 방 사이도 보시면은 옆에 빛이 많이 들어와요. 옆에 창문도 있고 옆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에요. 2층 반짜리 건물이어가지고 여기 위쪽에 트여 있어요. 그래서 좀 좋더라고요. 저는 빛 들어오는 거 좋아요. 근데 좀 덥긴 해요. 그리고 지금 요 방이 지금 제가 있는 방이에요. 요 방이 제가 있는 방.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옷방 하고 또 제 영상 작업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4층.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 공간이 저희 빨래 세탁실이에요. 세탁실. 제가 3층에 사니까 세탁실이 4층이어가지고 가까워서 좋아요. 가까워서 좋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옥상 발코니라고 해야 되나? 베란다? 4층 발코니. 넓죠? 근데 요 밑에 좀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저 자갈들 지저분해가지고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저기 좀 다른 식으로 좀 꾸며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나무 판넬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채광은 좋은 편이고 저쪽에 또 그거 있어요. 또 뭐 있냐면 여기가 이제 고양이 키우는 이제 공간이에요. 고양이 키우는 공간. 여기가 이제 고양이 화장실이랑 이런 것도 있고요. 창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좀 지저분해요. 지금 여기 또 뭐가 있다? 수족관. 저 수족관 저 또 있어요. 저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저기다 이제 좀 깨끗하게 좀 꾸미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기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여기가 이제 1일 뭐 이제 석양이 또 더 이뻐요. 석양이 너무 이뻐요. 야, 앞에서 이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석양 볼 수도 있고 주위에 건물들이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어요. 여기가 3층까지는 많이 있는데 4층까지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방감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베큐 파티도 되는데 바베큐 파티 할 때 모기 파티도 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구경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용다리. 여기가 용다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시장. 이제 보시면은 여기 용다리잖아요. 저희 집이 한 이쯤이 있어요. 이쯤에. 되게 중심가 있는 거죠. 중심가. 이쯤이 저희 집이에요. 이쯤. 네, 맞아요. 리명이에요. 아, 이게 돈도 리돈이에요. 리돈. 제 돈 많이 안 들어왔어요. 리명이고 리가 대출 받았고 제 돈도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10%예요. 10%.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베트남은 외국인이 땅을 못 사요. 외국인이 땅을 못 사서 무조건 이제 현지인 명의로 해야 돼요. 여기가 보시면 건물이랑 땅이랑 다 포함되어 있고 핑크북도 발급받은 집이에요. 집을 매매할 때 이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 동의가 없으면은 이 집을 살 수가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좀 그래요. 집 본 지 딱 5분 만에 아내가 아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1억 동을 깎아주면은 내가 이 집을 살게. 아, 너무 빨리 수락하니까 좀 더 깎을 걸 했는데 한 1억 동 깎아가지고 1억 동 좀 넘게 깎아가지고 45억 동인가 46억 동에 집을 샀어요. 그때 당시 이제 환율로는 2억 한 2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억 2천 정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